영상 보러 오셨다고요? 다만 영상 전에 저희 멋진 리 티셔츠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보란에 웹사이트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를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외국분들은 윅스 웹사이트를 클릭해주시고 한국분들은 네이버 스토어팝 웹사이트를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청하러 가시죠. Let's go. What's up everybody? 자, 오늘은 바로 CM의 팬심이 가득한 리액션. 맞습니다. 바로 이분만 나오면 눈알이 커지고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 바로 CM의 팬심 리액션. 바로 여러분들도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바로 태연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태연의 노래를 해볼 건데 과연 오늘 태연의 노래의 제목은 네. 어떻게 되죠? 바로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 Dear Me. 와우, 자 오늘 태연의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 Dear Me를 해볼 건데 저는 뭐 태연의 워낙 팬이니까 네. 이 노래를 이제 살짝은 접해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잔잔하고 정말 태연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노래고 태연의 음색을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아 같이 너무 들어보고 싶다 해서 저희가 뭐 힙합이든 뭐 R&B든 여러 가지 노래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는 진짜 팬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좀 같이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해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지금 흥분이 많이 되셨는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리드 액션. 어우, 기타로 이 어쿠스틱한 와우 소리가 나오죠? 나온다니까. 와 진짜 난리네. 오. 와 진짜. 아 뭐 가사에 집중해야지. 이 스쳐가는 풍경 속에 자유롭게. 아우 I love myself. I love myself. 약간 전주 부분만 듣고 왔는데 네. 전주는 살짝 뭔가 슬픈 감정도 섞여가 있네요. 네, 근데 이게 가사를 대충 들어보니까 자신한테 이게 위로해주는 말들 너 나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더 믿어주고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지금 날씨도 추운데 굉장히 따뜻함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근데 사실 겨울적인 느낌보다 네. 전 약간 가을적인 느낌을 좀 더 받았고 약간 쓸쓸함과 아 그리고 뭔가 이제 노래 기승전결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서론 부분에서는 약간 뭔가 이겨낼 거야 그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랬었다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이런 I love myself, I trust myself가 그 말이 나한테는 좀 없었었다. 약간 그런 느낌을 줘서 약간 뭐 옛날이든 아니면 뭐 연예계 생활을 이제 최정상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시기든 아마 그럴 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나를 좀 챙길 시간이 네. 없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나를 이제 놓아주고 이제 풍경 속에서 좀 더 자유롭게 여유를 좀 주겠다 이거죠. 아 진짜 여러분들도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그냥 서른만 듣고도 아, 난 너무 좋은데? 노래가? 오케이. 진짜로! 이 팬심 떠나서,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케이. Let's get it! 아, 막 강요 수준. 좋다고 말해. 좋다 말해. 뮤비도 되게 간단하네. 이제 또, 가다주는 거. 아까는 놓아달라 했다 지금 가다달라 했다가 아 그치 아, 외로움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네. 기타 리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과하지가 않아요 지금. 미소가 떠나. 아, 괜히 좋네. 와. 오케이.
아우, 견뎌내셨어. 가사에서 나오네요. 아우, 좋아요. 오, 좋아요. 그렇죠, 내 곁엔 내가 있지. 아, 진짜 좋다, 가사가. 와우. 오, 이 머리 되게 귀엽지 않아? 아, 뭐 귀여운 거는 뭐 너다. 아, 일단은 잠깐만 이제 얘기를 나눠보자면은 이제, 네. 이제 중간 부분을 저희가 듣고 왔는데 당연히 서론과 좀 다르게 이제, 네. 이겨냈다, 그리고 이겨낸 나를 봐라, 네. 그리고 내 옆엔 내가 서 있다 하면서 뭔가 자신감을 표출하는 듯한 가사가, 네.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이제 외로움을 살짝만 남겨준다 했는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어려운 걸 이겨내고 그랬으면은 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외로움은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그거를 당연시하면서 이제 조금 어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굉장히 강한 느낌이에요. 뭐냐면 저도 이제 뭔가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저를 돌볼 시간도 없었고 맨날 술 처먹고 맨날 막 비관적이고 이랬던 진짜 다크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지금은 진짜 저를 사랑하고, 네. 저를 믿고 나아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지금도 외로워요 사실. 네. 왜냐면 많은 걸 잃어갔고 옛날보다는 되게 많이 나밖에 없다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제는 그렇게 돌아갈 리가 전혀 없어요. 와우. 그거를 태연 씨가 얘기를, 네. 해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렇군요.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Let's get it. 진짜 미치겠다.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셨잖아 지금. 아니, 노래를 되게 이쁘게 부르지 않아요? 네. 아름답죠. 음색도 아름답고 부르는 모습도 굉장히 원들 안 하나.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찡그릴 수도 있는데 찡그림이 하나도 없이 그냥 아름답게. 와우. 이 머리가 되게 독특하면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몇 가닥만 이렇게 딱. 나이키 수우시 뒤집어 놓은 듯한 느낌. 맞아요. 아우, 좋네요, 진짜. 치명적이다. 아우,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 오케이. 자, 오늘 태연의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 Dear Me 듣고 한데 어땠어요? 정말 이제 저한테도 위로가 되는 말이었고, 뭐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사람이 자기한테는 좀 박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죠. 한 발짝 이제 물러서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태연 씨가 말해주듯이. 아, 정말. 그리고 태연 님이 이 노래를 지금 1월 달에, 네. 이제 냈는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2020년이 시작됐고, 네. 정말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을 테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2019년 때 굉장히, 네. 뭐 힘드신 분들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힘드신 분들은 뭔가 그 힘든 거에 주목하기보다 이제 2020년에는, 네. 내가 그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난 2020년에 어떤 시련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 나한테는 내가 있어. Love myself. I trust myself. 이거 해가지고, 네. 진짜 앞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는 걸 이 잔잔한 노래로 딱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우, 진짜로 힘이 너무 많이 되는, 아, 그런 진짜. 노래였고 여러분들도 이 노래 들으면서 자기 위로를 엄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우, 진짜 근데 대한민국 아티스트들 대단하지 않아요? BTS도 그렇고 태연님도 그렇고 정말 항상 강조한 거 Love Myself. 감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진짜. 우리나라 가수분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정말 감성적인 분들이라서 진짜 감성적이야.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작은 나라에서 정말 이런 감성적이고 진짜 멋진 아티스트들이 계속 나온다는 건, 네.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 중에 저도 포함이 포함을 시켜주세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태연의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태연님이 태연님한테도 하는 얘기지만, 네. 태연님이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이 가사가 들려주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그리고 칭찬과 더불어서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lease subscribe. And alarming, please. 까지 해주셔서 우리도 칭찬 많이 해주시면 네. 여러분의 칭찬을 먹고 또 우리도 우리를 칭찬해 줄 테니까 네.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금요일 날에는 시언 테일러와 영수의 뮤직비디오가 올라갈 거고 지금도 네. 여러 가지 멀천다이징 뭐 여러 가지 영상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항상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Alright,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lit action.